네, 제 옆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김영민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난 주말에 아, 토요일에 만났었죠. 예, 전주에서 뵀었는데, 네. 아, 뭐 많은 분들이 당선을 많이 기대하셨겠지만, 네. 아, 글쎄요, 그 당선이 된다면 정말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 아직 그 혁명에 이르기 전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혁명 들면서.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씩. 그리고 10%면은 거의 혁명에 준하는 상황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3월 22일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안 해요. 예. 후보가. 보름도 네. 못 되게 그 네. 활동을 했는데 10% 그 변희재 고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강용석이가 1% 득표했고요. 그리고 저 정규재 부산시장 나갔었거든. 아. 1%도 안 됐어요. 그 1% 넘는 거가 얼마나 이게 힘든 맞습니다. 것인지를 예. 보여주는 부분인데, 아니 정규재 씨 돈도 있겠다. 게다가 또 저 경상도가 또 기반이겠다. 네. 또 극우 성향 아니겠습니까? 네. 1%도 못 됐는데 안혜옥 선생 이 점이 네. 경상도 그 상주뿐인가 경산 출신이고요. 그리고 뭐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고 단지 윤석열 타도 김건희 처단 이거 하나로 맞습니다. 밀고 갔는데 네. 10%가 넘게 나왔다. 10%가 넘으면 여러분 선거비 절반이 보전됩니다. 네. 대단한 성과예요. 네. 그래서 뭐 아 우리가 뭐 아무리 온라인에서 떠들어봐야 네. 이게 뭐 대세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닌 겁니다. 10%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네. 진짜 혁명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편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 아니 뜬금없이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 고당위원장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징계의 우선순위로 보자면은 울산 남구에서 구의원을 잃은 민주당에게 내준 김기현이야말로 네. 징계 1호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정운천 억울해요. 사실은 정운천이 나오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비례대표 의원인데 비례대표로서 있기보다는 아예 네. 전라북도 전주에 자리가 났으니까 전주가 또 자기 지역군이 그렇죠, 됐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례대표 내놓고 또 출마하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비례대표였던 의원이 직을 던지고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사례 바로 유승민 의원이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대구 동구에서 그랬어요. 네네네네. 그게 아마 17대 국회 때 그랬을 것으로 제가 그 짐작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 김경민 후보가 막 뭐라고 그랬대요. 아니 말이야 당신이 지금 거기 비례대표로 있으면서 전라북도의 어떤 입장과 이익을 대변해야지 그만두고 여기 나와가지고 떨어지면은 전라북도의 그 네. 국민의힘 의원이 없는 거 아니냐. 당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당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남았고요. 아, 결국에는 공천을 준 게 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운천한테 왜 책임을 물어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눈에 가신, 줄리 태극기 오빠, 네. 안혜옥 후보가 선전을 했고, 네. 게다가 이 국민의힘 후보보다도 2%포인트 정도 더 앞서서. 국민의힘은 기본 조직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전주라 그래도 예. 기본 조직표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윤석열이 예. 15%인가 받았대요. 맞습니다. 예. 기본 조직표가 있는데요. 그것만도 못하게 받으니까 네. 진짜 빡친 거죠. 어느 누군가가. 이거는 어느 누구겠습니까? 그게. 네. 그래서 예. 저는 야 이거 참 아주 재밌는 상태다. 아니 창녕군수 선거에서 저 김두관 창녕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김두관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주 재밌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아, 참. 우리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아, 그거는 결국 김건희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화살이 정운천한테 간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정설로 얘기가 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돌아요. 예,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저. 예. 세전북신문이라고 예. 그 이 전라북도에서 한겨레 같은 신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세전북신문? 오. 이게 뭐 전라북도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정치의식이 뭐 보수 쪽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안에서도 이제 기득권 언론이 있고 그런데 네. 세전북신문은 좀 아, 진보적이다, 개혁적이다. 그런데 거기서 네. 정운천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건 밀란이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래요? 논조를 펴가지고 아주 재밌는 양상이 됐습니다. 아 지금 간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아예아 이거부터 얘기해 주세요. 예예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스태프께 그 사진을 좀 띄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네. 예그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사진 띄워주세요. 네. 부산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아 예. 윤석열이 참여한 회식인데 여기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동훈도 있고요, 장제원도 있고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술자리 가면 물만 먹는 김영환, 네. 그리고 조퇴서는 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김진태도 있었어요. 김진태가 여기 왜 옵니까? 부산까지. 이 이른바 윤핵관, 검핵관 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어제 부산 해운대에 있는 일광수산횟집에서 네. 회식을 했습니다. 이게 그 여러 시민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네. 올렸어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 부산 엑스포인가 뭐 거의 그거 부산 왜 갔어요? 근데? 아, 그 부산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 환송 만찬에 참석한 뒤 비공식 저녁 일정을 추가로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참석자가 그, 누구라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요. 네네. 당장 윤석열이 보이고요. 네. 장제원이 있고. 장제원. 한동훈이 있고 그리고 추경호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아, 예. 두 사람. 아, 네. 예. 여기 산불 났을 때 저 골프 치고 술 한잔 하신 분들. 글쎄 말입니다. 이 본인은 물만 먹었다고 그러는데 네. 예. 그건 뭐 저기 조퇴서를 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모임 같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지도끼리 모여가지고 술자리 한 거죠.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일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국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야. 네. 아니, 아무 상관없는 김진태는 왜 오며. 김영환은 또 거기에 와. 김영환은 또 왜 오는지. 그리고 한동훈은 또 왜 가고. 아, 술 안 먹는다면서요. 네. 예. 이거 봐서는. 이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뭐 이제 뭐 와인이나 뭐 이런 정도 그렇죠. 예.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또 야, 2차 가자 해서 2차 가서 먹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게다가 횟집 이름이 일광 횟집이란 말이죠. 그 뭐죠? 일광? 예, 저 일광조개종이라고. 그 아마 건진 아시죠? 그 네네네. 저기 소껍데기 베낀. 네네네. 그 일광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또 그렇게 보기에는 부산 기장에 일광읍이라고 또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일광이 아니겠는가? 예, 뭐 그렇게 저런 보는 분도 모임이 있고. 자주 있지 않았을까? 매우 자주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누가 이제 그 모임을 주선하겠죠? 네. 딱 모아서 이번 그래서 아마 김영환 김진태가 모였다는 것은 이번에는 김영환 김진태를 우리가 초대하자. 예. 그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네. 골프 치고 술 먹느라고 네. 또 친일파라고 자처했으니까 뭐 그러한 그 사람들이 부산을 왜 와 진짜 네 그래서 말입니다. 그 저기 게다가 김영환 김진태는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렀다 도리어 거리를 둬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불렀다는 건 뭐냐 야야 잘했어 야. 그 언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밀고 가 소신껏 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아주 민심을 대놓고 기망하고 조롱하는 이런 행태. 네. 이 정권 이제 붕괴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는데. 김건희는 없었어요? 김건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요. 예, 김건희. 김건희한테 얘기 안 하고 저 한 거네. 그 말입니다. 야단 맞는 거 아니야. 예. 참. 근데 게다가 또 어제, 그렇지 않아. 또 해운대 또, 그리고 그 해수욕장 어디죠? 부산에 유명한 해수욕장 광안리. 광안리. 그 구간이 엄청나게 밀렸다고 합니다. 왜? 교통 통제 때문에. 난리. 저렇게 대통령이 뜨면은 주변 교통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경호 때문에. 대통령만 예. 뜬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실세들은 다 뜬 거 아니야. 글쎄 말이에요. 아니, 비상 걸렸겠지. 네. 부산 경찰서.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겠나. 또 겪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 네. 예, 이 무슨 민폐입니까? 아니, 공식 행사하고 돌아가야지. 술 처먹고 싶으면 관저에서 먹든가. 아니, 이런 터무니없는 술자리가 또 있었다는 거는 아마 국민들의 공분을 살 사안이 아닌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저렇게. 공식 행사 끝난 다음에 2차 가서 네. 그냥 술 퍼먹고 이러한 대통령이 있었나? 이거 경험 문제도 있고 굉장히 심각하거든, 저거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중에 네. 술 좋아하시는 분인데 예. 그분이 또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대문 시장에서 서민들과 소주잔 기울이는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데 그건 실현되지 못했어요. 네. 엄청난 민폐를 또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이 그 취해 있거나
그 취해 있는 것도 일종의 유고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해서 뭘 마셔도 네. 와인 정도, 취하지 않는 와인 정도 그치, 드셨고 맞아. 김대중 대통령은 또 어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좀 연로하시고 그래서 네. 건강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걸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때는 아니 뭐 그 수면 내시경 하는 동안에는 이건 유고 상태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국정의 예. 공백이 있어서 안 되겠나 했는데 저 보십시오. 그 예전에 그 취임하고 3일 뒤인가요? 네.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을 맞아요. 마셔서 그 사진 촬영이 되고 넥타이 부르고 혁대 부르고 뭐 글쎄 말입니다. 얼굴 보을 예져가지고 아,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그 대통령이 술에 취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술이 만취해 있다 그 뭐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뭐 가까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법률적으로 문제 안 그게 법률적으로 뭐 통제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아, 민주당에서 이게... 좀 법안을 발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5.0, 0.5 이상일 때는 뭐 국무총리가 대리한다. 뭐. 네. 이게 저기 틀림없이 말이죠. 네. 그 저거는 이제 나라 돈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하죠. 그 당연하죠. 평소 검찰에 있을 때처럼 그 스폰서 불러가지고 야, 네가 횟값 내라, 술값 내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뭐 돈 많은데 지금 대통령실 그러니까 예산 많은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내신 네. 그 세금으로 이따위 술자리를 갖고 있는 미친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은 네. 빨리 타도를 시켜버려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저 이 관련한 기사가 떴는데 국민일보 기사가 났는데 아 났어요. 그 이런 댓글인데요. 내가 낸 세금이 저것들의 입에 들어간다는 게 속 터진다. 앵벌이 당하는 기분이다. 세금 납부 거부하고 싶다.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잘하는구나.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기시다가 하산 후쿠시마 수산물로 회식했나. 처먹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일도 없는 윤쿠시마. 윤쿠시마.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저께 또 안타깝게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네네. 사진 문제가 뜨면서 VIP 2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부른다. 네. 이런 얘기들이 기사화됐습니다. 증언도 뭐, 있었고. 예.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V1, V2가 있다. 네. 대통령실에. 이 자체가 또 이제 부적절한 건데, 우리는 통상 V1 하면은 윤석열, V2 하면은 김건희 이렇게 떠올리는데, 네. 반대란 거예요. V1이 김건희고, V2가 윤석열이다. 그럼 그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신 그분은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용한 내조. 이런 기조를 밝혔고 네. 그리고 뭐 영부인 행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영부인 그 이상 그 영부인 행세 안 하겠다는 말은 자기 대통령 노릇하겠다 이런 말인 줄 우리가 꿈에도 상상 못했다고 해요. 제2부속실을 안 둔다는 거는 네. 그걸 왜 또 비서실이 내 건데 그렇지 그게 또 1부속실만 남았는데 그건 알고 보니까 영부인이 필요 없어서 대통령만 보조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제1부속실만 남긴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아예 통째로 통으로 자기 부속실로 제일 부속실이 김건희 부속실이 돼버린 거죠. 아니 이 도대체 이게 사진집을 가 보게 되면은 그 대통령실 사진집 가 보게 되면은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 22장 중에서 그때 그 여수 저 순천만 갔을 때 예예 예, 그렇죠 예. 순천만 갔을 때 22장 중에 관람차 안에 사진만 5장인데 네. 이게 다 김건희 사진이라는 거죠 지금 뭐, 보시는 저겁니다 뭐 보기 싫지만 저기 아니, 윤석열이 옆에 있거나 그래서 투샷이면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진이에요 개인 사진 저기, 이걸 대통령실 그 저기다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더 웃기는 그러니까 뭐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속 사진사가 많이 촬영을 하죠 뭐 정말 뭐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합쳐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찍을 겁니다. 아. 그래서 저런 사진 같은 경우는 김건희한테 주면서 여사님 선물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김건희가 뭐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몰라요. 근데 저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 로고가 박힌 대통령실 로고가 박힌 네. 사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좀 올렸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이 아니죠. 네. 그 윤석열 사진을 보게 되면은 네. 그 김건희와 같이 나오는데. 그 김건희가 포커싱 되고 그 윤석열은 주변인 그리고 뭐 뿌옇게 처리가 되거나 그런 거 많았어요. 예, 네. 이런 거 보면은 이 V1이 누군지가 단번에 네. 드러나게 이 사진이 그러네요. 겁니다. 저 뒤에서 네. 뿌옇게 네. 우리
영부남이야, 영부남. 네. 지금 악수하고 계시네요. 아, 참.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전속 사진사였던 네. 장철영 전 행정사 말씀은 네. 이 장수로 따지면은 이제 그 지난달 23일에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복지 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사진 네. 보면은 윤석열이 나온 게 37 그리고 김건희가 나온 게 28.9 부부가 나온 건 33.7인데 합산하면은 그 김건희가 나와버린 게 반수가 넘어가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건 영부인실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고요. 예. 이거는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한 단면이고요. 실사는 대통령실의 모든 그 국정 운영들이 결국 김건희가 좌우하고 있다라는 걸 그립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립.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은 네. 풍문입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풍문 그대로 우리 김성한 안보실장의 그 뭐 정말 전격적인 사퇴 네. 사퇴지만 사실상 경질이죠. 경질이죠. 여기에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 뭐 더 나가서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김성한이 김건희한테 쓴소리를 했더니 바로 그냥 아웃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저는 뭐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 방문 관련해서 뭐가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무슨 뭐 한미 사이에 무슨 현안이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 있겠어요. 김건희의 네.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 저기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이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여튼 뭐 태용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회 나와서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문제라든가 천공 얘기 물어보면 화들짝 놀라갖고 난리를 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윤석열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설은 정말 네.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네. 아, 김용민이가 또 무슨 뭐 낙마를 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의심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네. 점을 또 말씀드리고 제가 전에 그 스픽스 나갔더니 또 그런 네.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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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둘 사이에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느 정도 요란하냐? 네. 그냥 뭐, 언성이 높아지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집어 던져야다. 뭐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놀랐고, 아, 이런 얘기는 너무 쉽게 신뢰를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분께 대한 도리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을지 말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 부부싸움을 하면서 집어던지든 뭐 엎어치든 뭐 간섭하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지금 영부인의 그 권한은요 없어요. 법률적으로 규정상으로도 그 영부인이 나서서 뭘 예? 뭐 결정하고 뭐 관여하고 이럴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 정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 대통령 가족으로서 경호받는다 이 정도인데 이렇게 무슨 사진집에 물론. 이렇게 영부인의 활동 같은 것들을 이 포커싱하고 사진으로 또 그 홈페이지에 한 어떤 그런 섹트로 이렇게 마련하는 거는 관례지요. 근데 관례를 초월해서 거의 지금 이 국정의 주인공이 그 김건희가 아니냐. 밑에 뭐 이런 비서실에서 알아서 기는 거야. 알아서 원래 그렇죠. 권력이라는 게 그렇거든. 그럼요. 알아서 딱 해주거든. 예. 그러다가 알아서 안 하면 아웃되거든. 권력의 실체가 권력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지금 뭐 공무원들이 그 김건희에게 줄 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네. 그래서 내년에 그 결국에는 이제 김기현 체제가 붕괴되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는가 네. 총선 앞두고 네. 비대위원장감으로 누가 거론되는가 직업이 비대위원장인 김종인일까 그건 아니고 그거는 너무 좀 오래 하셨고 네. 김건희가 비대위원장으로 오지 않겠는가? 정말요? 그게 이제 농담 같은 얘기인데, 근데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지금 여권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은 김기현이가 도대체 국민의힘 당대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팔할될 거예요, 우리 국민들. 어?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선거 때 말이죠. 선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 나가서 뭐 제가 당대표입니다 하면서 그 얼굴 보고 막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당대표 얼굴 보고 김기현이가 수도권 돌면 과연 알아보는 사람조차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렇게 알리기 전에는 또 알린다 한들 국민들이 그랬어? 야 너 언제 당대표 되냐? 막 이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죠.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경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유가 그렇지. 나경원은 시장 가면 다 알아보거든. 맞아요. 네. 박근혜가 그랬듯이. 근데 여기는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 때 누가 간판이 될 것인가. 시장 나가서 손 붙잡고 막 이렇게 환호도 받고 박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김건희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구 서문시장에 그렇게 다니고 말이야. 죽도시장도. 포항 죽도시장. 갔지. 예. 또 잠깐만 이게 이미지 메이크 하는 거야, 사진 이거. 이게 지금 이게 사진집에 올라오는 게 그냥이 그냥, 아니겠네. 그냥이 아니라 이게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안혜옥 선생이 예. 그 전에 그 대구에서 윤석열 타도 집회를 하는데 마이크 붙잡고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5년 동안 윤석열이 집권하지만 실상은 이제 김건희가 수렴 청정을 하고 다음엔 본인이 나오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화 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소설 같은 예. 얘기인데 여러분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김건희의 권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권에서. 이거를 감안해 본다면은 다음 총선 때 김건희 비대위원장 설 이게 완전히 낭설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야권으로서 좋지 김건희가 나오면은 총선 전에. 예, 아니 좋지. 좋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아니고요. 맞습니다. 나라만 네. 걱정하는 사람인데요. 네. 빨리 윤석열은 올 상반기 안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우리에게 화로 다가올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은 네. 지금 윤석열은 오늘 뭐 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정당 지지율 면에서 지금 오차범위 바뀝니다. 맞습니다. 지난 총선 때 말이죠.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네. 그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네. 불과 7% 포인트 차밖에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대승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100석 안팎이었고요. 그때도 7%포인트 격차밖에 안 됐어요. 근데 180대 100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7%포인트 민주당이 앞섰던 거죠. 근데 지금은 10%가 넘어요. 네. 어떤 거는 20%포인트 넘는 것도 있고. 그러면 200석 훌렁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야당이. 민주당 공천이 문제네. 그럼 지금 사실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일광, 수산 횟집에 가가지고 처먹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도대체 뭘 믿고 저러나. 그게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전쟁밖에 없어요. 지금 제 머리로는 국지전. 국지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편인 건데 선거제도 개편은 뜻대로 되게 어려울 겁니다. 맞아요. 예. 물론 이제 물밑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또 이런 협상 대표가 전해철 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야 뭐 사실 뭐 내년에 자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저는 선거제도가 이렇게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서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설령 바꾼다 하더라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85년에 전두환이가 그 중선거구제로 바꿨던 거 아닙니까? 네. 두 명이 당선될 수 있는. 네. 그래도 신민당 돌풍이를 맞았습니다. 예. 선거제도 바꿔도 내년에 국민들이 표를 안 주면은 뭐 무슨 수로 당선이 되겠어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 사람들 우리 표를 먹고 사는 사람. 그 표를 안 주면은 당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선거구제 개편보다는 이 국지전을 벌여가지고 모든 이슈를 전쟁으로 빨아들이고 이로써 완벽하게 전국을 주도한 다음에 총선을 치러서 대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 말고는 뭐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있으면 한번 좀 올려봐 주시죠. 그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이런 짓거리를 안 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말하자면 권력을 얻겠다라는 마음이 아주, 없는 자들. 기본적인 상식인데 네.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거야.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일강수원 가서 지들끼리 모여서 그냥 슈퍼먹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내 수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신망을 얻어서 인기를 얻어서 그래서 표를 얻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 뭐 사망선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촛불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민주당에 아주 그 좀 나서지도 않고 뒤에서 그 또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이러고 있다 공천만 받으면 네. 또 당선되잖아.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안혜옥
후보의 선전은요, 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내년에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수박이 이재명 협박해가지고 공천을 받았다고 치죠. 제2, 제3의 안혜용 나갑니다. 이번에 사실 민주당에 내천된 후보가 있었어요. 그 사람 임정엽. 네, 맞습니다. 이 사람 떨어졌습니다. 네. 예, 뭐 2등 했습니다만. 네. 근데 안혜옥이 나가가지고 그 결국에는 떨어진 건데 안혜옥 후보가 안 나갔으면은 임정엽이 진보당이 이기거든요. 근데 이 4,000표를 안혜옥 후보가 가져가면서 떨어지게 됐는데 예. 뭐 누구를 저 당선시킬 능력은 없어도요 떨어뜨릴 능력은 분명히 촛불 시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네. 안혜옥 후보가 촛불 시민의 여망을 담아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 어차피 호남은요 뭐 국민의힘이 당선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혜옥, 제2, 제3의 안혜옥이 나가면요. 수박들은 당선될 길이 없어요. 수박을 떨어뜨리는 게 낫지, 어?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더 많지, 수박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국회 보내봐야, 뭐, 배신의 정치만 난무하고, 기득권의 정치만 난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수박들은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1년 동안 좀 피 튀기게. 아주 피 선혈이 낭자하게 또 감옥 가더라도 윤석열과 싸우면은 수박 꼬리표 떼죠. 당연하죠. 네. 그렇게 돌아서, 안 하니까 수박이 된 거 아니에요. 돌아서야지 그렇게. 네. 그렇게 열심히 안혜옥 후보 못지않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은 수박이라는 오명을. 자 이사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네. 우리 조민 얘기 좀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네네. 네, 그것 좀 이제 이사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조민 씨가 네. 참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그 취소가 당연하다라는 판단은 뭐 사실 예상했던 바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동양대 표창장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입학이 취소됐다는 건데 아니 동양대 표창장으로 과연 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가능했을까? 아니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직까지 네. 그 많은 사람들은 네. 그 정경심 교수가 한글과 컴퓨터 한 컴을 이용해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러는데 그 컴퓨터 이용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그리고 검찰도 시연을 못했어요. 시연조차도 못했던 걸 갖고 법원이 그냥 손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은 뭐 존중한다고는 하지만은 네. 근데 억지로 하여간 이게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라고 한 건데 그 건으로 해서 조민 씨를 박탈한다? 맞습니다. 6년 동안의 그 인턴 과정을 거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는데 그걸 취소한다? 아니 글쎄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표창장이나 뭐 이런저런 경력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 신입생 모집 요강 때문에 허위 표창장을 뭐 써서 그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법규 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합니다. 사무처리 준칙을 뭐 위반했다. 네. 100만 번 양보해서 위반했다고 치죠. 그게 조민 씨의 그 의사 면허 박탈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과도해요. 지나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민의 죄는 조국 딸이라는 죄. 이거 말고는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법원에서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어머님 정경심의 동양대 표창장이 다른 법원에서 유죄가 났다. 그러니까 심리나 그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미 나와 있는 판결을 갖고 땅땅땅 친 건데 정말 참 이 사법부가 말이죠. 모든 사안을 개별 사안을 다시 보고 처음부터 그럼요. 꼼꼼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과연 그런 그러니까 앞선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기가 싫으니까 또 그래도 조국은 워낙 또 지금 이 사법부 안에서 내놓은 사람이고 옹호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박혀서 그렇게 된 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 사법부가 너무 네. 우울해집니다. 과거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간첩 조작 사건 다 했을 수십 때. 년 뒤에 조작 사건으로 드러났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는 뭐 앞서 판결에서 간첩이라고 했는데 뭘 봐줘 하면서 그냥 유죄 사형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형까지 때렸죠? 옛날에. 아예 그냥 뭐 개별 사안할 거 뭐 있어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지. 알겠습니다. 너 죽어 이렇게 사법부가
참 많은 숙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새로운 소식들 많이 얘기해 주시고 분석도 해 주셔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였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